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 이성과 제 의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늘 저를 설레이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또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일주일에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십자가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얼마나 또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작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제 이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런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을 기성전계를 따져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좁디좁은 지성과 지식과 경험과 제 얇디얇은 지적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이해를 초월한다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저나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머리가 마음보다 앞서는 사람들인데, 나는 교회를 20, 30년 이상 다녔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그랬으니 나 정도면 구원받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그 황홀하고도 찬란한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런 주님께서 나라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들어갔을 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감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보니까 식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입니다. 후반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채워져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내 일상의 전체를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고 이슬람은 초승달이 상징이고 불교는 연꽃이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들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형 집행터를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닙니다. 교회 지붕에도 달고요. 금박을 입혀서 벽에 달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형 집행터를 목에 걸고 벽에 걸고 교회 지붕에 달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잊지 않으려고 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고 체험하고 느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들고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끔찍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버리셨다는 것만큼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바꾸어 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만큼 우리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요?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천박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허리멍텅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신앙생활이 되고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고 그 보는 데서 오는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세상을 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 힘들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쫓고 쫓기는 경쟁이 주는 피곤에서 단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분들도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그 허무하다는 것,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먹는 것은 먹어도 끝이 없고, 좋은 것만 찾아서 맛집만 돌아다닙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무능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힘입니다. 세상을 살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비틀거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히 할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쥐어짜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일생을 담그고 여러분의 이성을 담그고 여러분의 철학을 담그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그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 값 없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 아직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 같아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단 말입니까?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악습이 우리를 완전히 결박한 채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이렇게 결박당한 채 끌려다니는 나를 말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무슨 재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단 말입니까?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죄를 범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공급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불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나의 연약한 존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은 나는 거룩하게 살수 있어 라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 희생하며 살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선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합니다. 선한 일은 누군가 그 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희생이 없이 옳은 무엇이 꽃을 피우는 예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피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를 때는 죽으라고 불렀다는 본 회포의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순간이 바로 희생하는 모습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이 희생의 원리를 배운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에 관한 것, 정의로운 것에 관한 것,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흉내도 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희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희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남보다 똑똑해서 잘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희생하려고 합니까? 남이 모르는 구석에 가서 제 호주머니 다 채워놓고 제갈길다살길 마련해놓고 큰소리치죠. 안 그런 척.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을 때는, 좋은 자리 주셨을 때는 희생하라고 준 겁니다. 그걸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희생이 없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희생이 없이 가능합니까?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희생이 없는데 무엇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밀알이 되어야겠다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희생이며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 삶은 건강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더 가까이 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